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뭐 없겠지만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아주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한 뭐 이 미국 데이터 과학자의 그런 분 인터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같이 나눠보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과학과 경험의 지혜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예. Just Keep Buying의 저자 닉 맥기울리.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데이터의 결론은 계속해서 사 모으는 것이다. 빚을 내서 아니고 자기 돈으로. 예. 이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어느 주식의 그런 애널리스트나 그런 어드바이저보다도 이 인터뷰가 아주 제가 볼 때는 멋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미국 정시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10%, 4, 5년마다 30%, 30년마다 50% 이상 떨어졌다. 다른 선진국 시장들도 비슷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 출렁거리니까 여윳돈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게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 간이 여러분들 새우보다 여러분들 가슴이 새우 가슴처럼 작아가지고 그가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양반 이야기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세장은 2, 3년 안에 끝났다. 예. 2, 3년 안에 끝났다. 그 항상 장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불황이 와가지고 뭐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이제 끝났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극심한 불황이 오더라도 해는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 젊은 분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기에 걸쳐가지고 주식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봐서 얻은 결론이란 거 아닙니까? 이게 대공황 시기 10년을 제외하고는 2, 3년 안에 약세장은 끝났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찍 계속해서 사모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미국 시장은 최소한 이게 예. 기간과 상황이 전혀 달라도 놀랍도록 수익률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1900년에 1922년 사이에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률은 128%인데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총 실질 수익률도 124%와 같다. 장기 평균 수익률은 거의 일치한다. 모든 장기 수익률이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연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적금이나 예금이나 뭐 사적 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연금도 여러분들 공적연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연동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여러분 우리가 개인연금을 들어놨는데 나라가 건실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은 노년을 잘 여러분들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나라 경제정책이 엉망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만연화되고 경제위기가 만연화되게 되면은 그게 종이조각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적금 예금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이 늘 붕괴하기 직전처럼 느껴지지만 폭락장은 대단히 드물게 일어나고 이게 그다음 중요합니다. 대체로 시장은 오른다는 겁니다. 당장에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는 바이나우와 가진 돈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하는 에브리지인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에 속한 주식의 직접 사용 결과
시기를 막론하고 바이나우가 에버리진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늦게 시작하지 말고 그냥 작은 포트폴리오로 시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정신은 내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미국 정신은 이 양반이 분석한 결과 그대로 맞을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해줄 수가 없죠. 현금은 시장에 예기치 못한 할인, 싼 물건이 있을 때 가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은 그리 흔치 않기에 현금 보유 전략은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전제 조건은 정권 시장이 정직해야 되는 거죠. 작전 세력들이 뭐 좀 판을 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결론은 맞을 수가 없는데 이분 이야기처럼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 거라면은 젊은 분들은 일찍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꾸준히 그냥 저축하듯이 그렇게 축적해 나가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줄 거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전에 읽었던 그 가운데서 가장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식의 성공 방법입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데이터를 보면 매수 후에 보유보다 사고 팔면 손실 회피 전략을 취했을 때 수익이 더 저조하다. 일단 구매하면은 예, 장기 보유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예.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유일한 무기는 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상승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연금, 적금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방어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대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되면 30년, 40년 정도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을 할 겁니까? 아주 멋진 인터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